국회의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11월 12일 화요일 아침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인데요. 11월 23일 다음 주 맞죠? 토요일 오후 3시부터 서울 강연에 접수 중입니다. 방송 안내 밑에 보시면요. 다음 카페 링크 걸려 있으니까요. 120페이지짜리 상당 필살기 책자 지급하고요. 그거 집중적으로 3시간 공부한 시간이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께 참석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먼저 전일 미국 시장부터 한번 챙겨 보도록 하죠. 자, 미국 0.04% 다우존스 상승, 나스닥 0.13% 하락, 반도체 지수 0.53% 하락. 자, 미국 다우존스는 다시 신고가 갱신했다. 신고가 갱신 아닌데 방송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니잖아, 여기 신고가잖아, 그죠? 자, 됐고요. 자, 여기 표시를 해뒀는데요. 이렇게 목표치를 산정을 해보면 앞전 바이오 핫세븐에 방송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 고지해 드릴게요. 바이오 핫세븐을 아침에 개장 전 시황 방송하고 합쳐서 하겠습니다. 두 개 나누니까 좀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 오른폭만큼 어느 정도 왔다. 28,100 정도가 목표치인데 목표치 인근까지 와서 그냥 스무스한 조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미중 간의 무역 협상 1차 타결 가능성 and 추가적으로 관세 철폐 합의했다라고 중국 상무부가 발표했는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엎었습니다. 그런 적 없는데? Hello everyone, I'm Trump. 그 다음 안 할게요. 영어를 못하겠어. 그 다음에 엎었습니다. 그런 바람에 상당히 우리나라도 흔들림이 있었고 중국 상해종합지수도 1.83% 하락했습니다. 이 부분은 홍콩 시위대 경찰이 총을 발사해서 유혈 사태 때문에 제2의 천안문 사태로 번질 수 있다 이런 우려들 때문에 홍콩도 2% 이상 급락했고요. 상해종합지수도 1.83% 하락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 양호하고 자 독일도 뭐 양호해요. 그죠? 크게 이 언론 폭을 한번 보십시오. 쉼없이 스트레이트로 왔는데 0.23 빠진 게 뭐 빠진 겁니까? 자, 그래서 크게 우려할 상황 아닌데 다만 중국이 우리나라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시장이니까 중국이 이거 지금 모양이 되게 안 좋거든요. 자, 이평선 두 개 세 개를 그냥 다 깨고 내려왔습니다. 장대 연봉으로 이틀 연속 한 번 더 처질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처져서 여기 240일에서 꼬리라도 달고 해야 되는데 한 번에 아니더라도 강하게 밀려버린다면 상당히 또 우리나라는 체력이 허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 흔들림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야간 선물 옵션 시장 보시면요. 재밌어요. 0.40% 올랐습니다. 외국인 선물 1924개 잽 크게 매수했어요. 자, 뭐 때문에 그렇다? 이틀 후면 만기일입니다. 옵션 만기일이라서 이 보십시오. 40% 올라가고 뭐 40% 까지고 하는 거 보이시죠? 하루에 급등락 엄청나게 심할 겁니다. 자, 그래서 장중에 콜 옵션 이거 박살 냈을 거거든요. 그리고 풋 옵션 그러면 약간 올랐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약간 내 가격만 올랐지 외 가격은 그냥 박살이거든요. 흔들흔들하면서 프리미엄 다 까지는 겁니다. 양쪽 다. 자, 어렵다면 닥터K 주식 기초 강의에 가시면 투자자가 알아야 될 만한 상황에 대해서 옵션, 선물 옵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놓은 거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 현재 미국 선물, 다우 선물 0.06% 하락 출발. 그리고 나스닥 선물도 0.05% 하락 출발. 자, 환율은 강달러 기조 유지 못하고 약달러로 확 쳐졌으나 반등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유로도 마찬가지예요. 유로도 자, 딴 거는 원달러 해놨는데 달러 유로 왜 이렇게나 해놨는지 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죠? 저 일관성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좀 이해 안 됩니다. 하는 거 보면요. 까꿀로 보시면 돼요. 자, 달러가 대박 강세였다가 약세로 확 쳐졌다가 반등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꾸로 보면 돼요. 유로 달러라고 생각하시면.
자, 오늘 오신 분들 상당히 많으시고 인사 많이 나눠 주시네요. 아주 좋아요. 레이저 준이 반가. 반가. 필승님 반갑고요. 수연님, 생전님, 환수님, 혜영님, 희망, 성기님, 하이닉스 땡길 때 좀 샀다. 그런 식으로 전략 제시했고. 자, 다 반갑습니다. 좋아요 한번 누르고 시작합시다. 자, 이것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 하나 반드시 체크해야 될 부분 뭐다? 이 모양을 잘 보십시오. 몇인가 하면요, 셋입니다. 잘 빠졌다가 이거 들어올리는 데는 선물이 확 끌어 당겼고요. 좋다 그랬습니다. 하이닉스도 막 당기고 그랬죠. 확 밀었어요. 뭐가 밀렸다? 3시에 딱 가보면 이거 미국 선물이 확 밀립니다. 15시 잘 보세요. 15시 어디 갔냐? 여기 확 밀리죠? 똑같아요. 요새 움직이는 게 15시 여기 밀리는 거 보이시죠? 여지 없어요. 나중에 장중에 팍 오르거나 팍 내릴 때 한번 미국 선물을 보십시오. 완전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럼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느냐? 닥터K는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국내에 큰 자금 움직이는 기관 외국인, 특히 외국인 자금들이 퀀트, 수학적으로 접근하는 퀀트 내지는 시스템 트레이딩 안에 로직 상황에 미국의 선물 상황을 대거 반입을 해놨다. 저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똑같이 움직여요. 안 그러면 그렇게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제가 생각할 때. 기계가 연동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2142까지 스트레이트로 올라왔어요. 자, 닥터키 방송 보신 분들 여기 지금 들어와 있으니까 약 장대 양봉 3개 이후에 과연 더 갈 수 있을까요? 이런 썸네일 화면 보셨죠? 보셨다. 1번 눌러 예야. 3개 장대 양봉 3개 넣으면요, 한 번에 다 가기 좀 힘듭니다. 그게 대체적이에요. 많이 올랐다 이겁니다. 그래서 스무스한 조정이길래 이날은 치고 올라가길래 와우 했는데 결국 밀렸어요. 2142가 여기에 저항권이거든요. 밀리는 것이 그렇게 이상한 부분은 아닌데 스무스하게 조정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좀 큰 폭으로 밀립니다. 비교적. 자,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 매수세가 조금 부재한 거 코스닥은 더 하고요. 기관에 완전 쌍끌입니다. 매도. 그러나 선물이 외국인이 3만 계약 다시 단기적인 탑까지 왔다. 지수 밑으로 뺄 건데 미쳤다고 3만 계약 삽니까? 좀 과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열받아서 그래요. 좀 편안하게 가주면 좋지 않습니까? 들었다 놨다 하니까 예측 가능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만 큰 흐름상 아직까지 우려할 정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도 반갑고요. 자, 현재 동시효과 한번 체크해보죠. 자, 필라코리아 장 후반에 확 밀려가지고 대박 짜증났는데요. 실적 좋게 나왔다 발표 이후에 양호한 동시효과입니다. 장 출발. 자, 환수님 궁금해하실 테니까 셀트리온 청산 했다가 손절했다가 182,000원 돌파 지지하는 거 보고 다시 매수 들어갔습니다. 공식적으로는 185,000원 매수 의견 드렸고 우리 팀원은 183,000원부터 사 들어갔다. 오케이. 좀 더 처지면 여기서 눌려줬다가 가는 182,000원 지지라는 거 확인되면 매수 가능. 거기 위에 깨졌던 200, 241, 이런 부분은 저항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기아차는 43,000원 지지하면 문제없습니다.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고 하이닉스도 전에 매수 의견 많이 드렸어요. 사자마자 올라가고. 그죠? NC소프트 방학 끝나고 수능, 그러니까 수능 끝나고 방학 시즌 되면 게임 몰릴 수밖에 없어요. 이슈 좀 있습니다. NHN 한국사이버결제 계속 추가 매수 의견 드려서 손실 한 번, 손실 구간에 있는 분은 한 번도 없고 7% 먹고 난 이후에 다시 매수, 그래서 또 먹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휠라코리아 와 엄청나게 등락 심하네요. 그러나
큰 의미에서 괜찮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들어갑니다. 현대 엘리베이 주춤하고 있어요. 자, 북한의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11일 유엔 총회에서 북미 협상 교착 책임은 미국에게 있다. 싱가포르에서 공동 서명한 부분 이행해라 라고 촉구했고, 대한민국에게는 이중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자, 네이버 신규 매수 들어갔습니다. 사고 싶은 사람 사도 돼요. 16만 4천원 가능. 그리고 광군제 하루 만에 44조 원의 매출을 알리바바에서 올렸다 라고 있고, 한국이 2년 연속으로 세 번째 큰 매출을 올렸다. 자, 그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먼저 알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에서 이제 발표, 쉽게 말하면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뭐 약발이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화장품 주들이 좀 들썩들썩 했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상황 코스피 0.33 상승입니다. 코스닥 0.18 상승이고요. 외국인 기관 뭐 소폭, 외국인이 코스피 13억 매수 말고 나머지 또 양매도, 이러면 안 좋은데, 선물도 134계약 매도 상황, 아마 흔들기 엄청 나올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큰 방향은 윗방향이다 라는 생각 변함없어요. 자, 휠라 코리아 4% 가까이 강하게 땡깁니다. 노 프라블럼. 밑으로 확 죽는 척 하다 땡기면 더 강하게 갈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와, 공방 진짜 심해. 부자 마을님, 처음 뵙네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 안 누르고 방송 시청하고 계신다. 방송 시청률을 분석해 보니까요, 구독 안 하고 시청하시는 분 40%입니다. 간 보지 마시고 구독 누르시기 바랍니다. 그죠? 무료 방송인데요, 여러분들 손해될 거뭐 있겠습니까? 아침에 이렇게 자세하게 해준 사람도 드물다. 드물다가 아니라 없죠? 자부심 갖고 있어요. 반드시 도움된다 생각합니다. 야, 이 KMW 이거 참좀 가야 되는데, KMW가 너무 지금 지지부진해요. 그러나 긴 안목으로 봤을 때 5G 반드시 필요한 구간입니다. 자, 4차 산업의 핵심인 자율운행, 그죠? 그리고 인공지능, 원격 진료, 뭐 등등등등 사물인터넷, 이런데 가장 필수적인 게 뭡니까? 5G 통신망입니다. 통신사는 아직까지 시원찮고요, 이제 돌아서려고 폼 잡고 있는데, 기지국 반드시 늘어야 되거든요.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접근할 만하다. KMW도 접근할 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와, 휠라 코리아 봐봐, 이거. 와, 진짜 엄청나게 등락 지금 싸움하고 있어. 이 단타 세력이 들어와 있으면 이거 막 지금 막 엄청나게 지금 서로 공방이 있는 겁니다. 하이닉스 그에 비하면 안정적으로 가고, 삼성전자도 0.39% 상승. 전일, IT 전기전자, 그리고 바이오 잡아뒀다면 전반적으로 다 빠졌습니다만, 자, 오늘은 순환 들어온다. 오늘 갈수 있다. 분명히 그랬어요. 상기님, 들었다 안 들었다. 우리 채팅방에 들었다 안 들었다. 하이닉스 오늘 갈수 있다. 분명히 그랬습니다. 일단 가고 있네. 그죠? 물량 충분히 어느 정도 실었어요. 올라가면 돼요. 오늘은 뭐 비교적 양호하네. 그죠? 어느 한 섹터 크게 무너져가 있는 섹터가 현재 잘안 보이네. 그죠? 그만그만합니다. 남북 경협이 뭐 이거 이 정도는 양호하고, 자, 전일 낙폭 좀 있었던 IT 전기전자 반등 시연하면서 강하게 지금 강한 정도는 아닙니다. 그냥 반등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 조선주는 수주를 다시 10월 달에 압도적인 차이로 1위를 차지했다 했는데, 조선주 아직까지 좀 시원찮아요. 나머지 다 비슷비슷. 자, 여러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퐁당퐁당한다 했습니다. 어저께 바이오 그렇게 때리패더니, 그죠? HLB 안 좋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HLB 조심해라 그랬어 분명히. 자, 여기 바이오 하루 조지더니, 5G하고 이거 약간 조지더니, 오늘 또 반대입니다. 바이오 살짝 들어주고, 반도체 부품 살짝 들어주고. 그죠? 퐁당퐁당한다 그랬습니다. 지속적으로 강세 업종이 잘 없는 것이 지금 현재 시장의 특징입니다. 그런 부분들 잘 파악해야 돼요.
필승님, 제가 필승님 최대한 가지고 있는 종목 잘 케어해 드리고 싶어서 그렇지. 그 뜻이란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제가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오히려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죠? 궁금할 때만 여쭤보십시오. 물어보십시오. 그럼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잘 대응해 보십시오, 한번.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 대응할 수 없는 종목이다 라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선수 아니면 하기 힘들어요. 오늘 팔고 싶다. 그러면 왜 이야기하지 마라 그래요, 저한테. 그죠? 물어보세요, 나중에. 밑으로 음봉 막 떨어지고 하면 다 떨어지세요. 지금 강세 무너졌습니다. 강세 무너졌어요. 누구보다 아낍니다. 어머니 같은 분 아닙니까? 그죠? 혹 그런 생각 들수 있어요. 꼭 그렇다는 거 아니지만. 야, 내 돈값 가지고 지금 투자하는데 일일이 제어당하는 느낌 받을 수 있어요. 그거 제가 간섭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손해 안 보게 조금이라도 잘 챙겨 드리려고 하는 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견 제시해 드릴게요. 자, 다행이에요. 다행. 여기 위로 강하게 뚫고 올라가면요, 7천 이상 좀 올라가기 힘들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되고, 5일선 돌파하면 양호. 그러니까 5일선이란 건 6,700원 권이겠죠? 여기 돌파하면 양호. 만약에 처지잖아요. 오늘 시초가 처지죠? 6,400원 밑으로 깨져 내려가면 강력하게 던지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나머지는 알아서 하십시오. 밑으로 처지면 잠깐 박살나요. 6,000원까지 빠진 적 있죠? 5,800원도 빠진 적 있어요. 운 좋은 거예요. 딱 거기까지. 죄송하기는 뭐 죄송해요. 계속 봐달라, 1번. 계속 봐드릴 수 있어요. 진짜 죄송한 것 같으면 아무 상관없어요. 봐달라, 여기 바로 딱 올려드릴게요. 봐드릴게. 봐달라, 1번. 아니야. 아, 좀 부담스러우니까 내 혼자 해볼게. 아, 진짜 부담 없이 이야기하세요. 2번. 저의 임무가 그거 아닙니까? 봐달라. 오케이. 네이버 따위 안 봐도 됩니다. 네이버 그냥 적당히 들고 가면 돼요. 이거 혼자서 못해요. 혼자서 할수 있는 종목이 아닙니다. 근데 말씀 다 드렸어, 벌써. 여기 6,500원 깨지면 다 던져요, 그냥. 여기 가서 튕겨 내려올라 하면 조금 줄이고요. 확 올라가면 양호. 딱 그것만 생각하면 돼. 여기 안에 본인 앤디 포스의 주가의 흐름은 결정나는 겁니다. 올라타면 양호, 밑으로 깨지면 안 좋아지니까 미련 따위 1도 부리지 말고 여기 딱 깨지면 다 던져요. 조금 조금씩 해가 다 던져버려요. 올라탔는데 조금 주춤하죠? 그것도 조금 줄여요. 가장 안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밑으로 확 빠져야 정상인데 빠졌다가 대번 들어 올립니다. 근데 이거 안심하지 마세요. 안심하지 마세요.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 와중에 나머지 종목 양호 0.62% 하이닉스 올라가고 있고, 하이닉스 없는 사람 사도 돼요. 하이닉스 없는 사람 사도 됩니다. 사도 돼요. 한 방에 다 말고 한번 사고 좀 쳐져도 60일 지지하면 양호하니까 8만원권까지 한 두세 번 사겠다 생각하는 분 사도 돼요. 외국인 매수세 들어옵니다. 네이버도 사도 된다 했습니다. 저다 적어놔요. 나중에 올라간지 내려간지 봅시다. 자, 이게 의외의 상황입니다. 의외의 상황. 그죠? 생각보다 우리나라 안 처지죠? 어저께 연락이 흔들었거든. 그죠? SCI 평가 정보. 2780원.
예. 잠깐만요. 해드릴게요. 자, 지현님 반갑고요. 자, 셀트리온. 자, 어저께 매수 퍼펙트. 퍼펙트. 그죠? 여기서 끊어내고 다시 들어가고. 야, 그럼 어저께 3%, 4% 손절 아니야? 여기서 23% 먹었습니다. 23% 넘게 먹었다고. 여러분들이 인정해 보여드려야 여러분들 믿지. 그죠? 많이 먹었어. 그죠? 안 깨져요. 그죠? 풀었습니다. 자, 저에겐 두 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자, 중장기 포트 23%. 그죠? 셀트리온 확인됐습니까? 삼성전자 8% 먹고 1680 챙기고 계좌 하나 더 있어. 이건 치고받고 치고받고. 자, 여기 닥터케이 주식 아카데미 여러분들 방송 안내범이 있어요. 들어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자, 바이오는 그럼 뭐 작게 먹었냐? 한 명의 선수가 더 있습니다. 바이오 199% 막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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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먹고 또 먹고. 그죠? 여기 챙겨보면 다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자, HLB 또 먹네요. 그죠? 선수는 포인트가 달라. 이런 것들이 포인트가 다른 겁니다. 신나게 먹고 나오는데 위에 꼭대기에서 물린 사람들 있죠? 매수 포인트가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그거 알려드리겠다고 강연에 서울에서 한다는데 서울 경기에 계신 분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세분 신청하셨어요? 야, 안철수 버전. 실망입니다. 실망입니다. 경기 전망이 안 좋고요. 내년대 이제 뭐 돌아설 거고요. 그런 거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는 시간 아니다. 120페이지짜리 강의안 취급하고 그거 핵심 필살기 강의한다. 신청하시고 밑에 댓글 남기시기 바랍니다. 강력 추천할게요. 아프리카 TV는 많이 올라온 것 같고 일단 우리 종목도 좀 보고요. 적어놨으니까 셀트리온 18만 2천원 깨지면 손절하겠다. 죄송합니다. 생각 있는 분 1차 매수 가능. 1차 매수 18만 2천원 정도 밀렸다 다시 반등하면 2차 매수. 그리고 깨지죠? 손절. 올라가면 19만 한 5천원 정도 노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너무 짧게 손절하는 거 아니야? 손절이 짧아서 망하는 경우 없습니다. 손절이 길어서 망하지. 손절이 짧아서 망하는 경우 없습니다. 아, KMW 또 빠져. 야, 필라 코리안 결국 또 밀리네. 야, 참. 환장한다, 환장해. 자, 잠깐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삼성전기 고점부에서 지금 상당히 차익 실물량 좀 나오고 있어요. 단기 고점입니다. 빈츠님도 어서 오시고 컨디션 좀안 좋은 거 같던데. 그죠?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닙니까? 일을 너무 무리하신 것 같아, 앞만 봐도. 그죠? 좀 쉬어가면서 하세요. 필라코리아 들고 갑니다, 그냥. 들고 갑니다. 빈츠님 돈 있어요, 혹시? 돈 있다, 1번 빨리. 돈 있으면 이거 필라코리아 사세요. 아직 안 샀으면. 필라코리아 적당히 사놓으세요. 자, 질문한 거 한번 해볼게요. 지금 시장이 우리 가지고 있는 종목이 편안한 상태는 아니어서 지금 그냥 간단하게 딱 짚어드릴게요. 2780원. 여기 트렌드 아닌데, 2780원이면
자, 장대 양봉으로 뛰어온 것까지는 좋았고, 그 다음에 쭉 힘없이 밀리는데 절반 정도 아직까지 훼손 안 했어요. 그나마 다행인데, 자, 최근에, 인터넷 결제 관련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거 뭐 그쪽입니까? 신용정보 개통인 것 같은데, 일단 넘어가고요. 자, 여기 지지해야 됩니다. 2650원, 여기 밑으로 깨지면 2400원 정도까지도 열려있다 생각하고요. 여기 저점 2650원 훼손 안하면 홀딩 가능. 만약 깨면 비중 축소 의견 드릴게요. 강하게 돌파한다면 2800원 정도까지도 갈 수 있으나 워낙 개별주입니다. 가벼운 종목이고 거래도 별로 없어요. 아프리카 TV 너무 많이 올랐어. 그죠? 눌릴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7만원 초반까지 확 눌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거 기다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다? 삼성전기. 삼성전기 너무 많이 밀리면 좀 그렇긴 한데, 일단 여기까지 오면 10만 2천원 정도 오면 관심 있어요. 이거 최상단을 올립니다. 꼬르고 있던 거거든요. 근데 와, 너무 많이 빠지면 좀 그렇거든. 리바운드 한번 나올 거예요. 근데 와, 참 종목들이 급등락 나오는 종목들 몇 개 있어요. 하이닉스는 지금 그나마 다행인데, 그죠? 기아차, 기관 외국인 매수자, 외국인 매수자 들어왔고요. 이거 위로 뚫으면 가는 거고, 현대엘리베 이거 그냥 좀 길게 들고 갈 겁니다. 휠라코리아가 와, 이거 참 실적도 좋게 나왔다 해서 그대로 밀어버린다. 와, 여기 55,600원 이탈하면 손절해야 되겠습니다. 아, 55,600원이면 여기를 안 깨야 되는데 4% 가까이 상승해도 그대로 되밀어버린다. 확인할 것이 생긴 어닝 스프라이즈 했는데 박살납니다. 참,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진짜. 좀 더 지켜봅니다. 아, 5G로 오늘 좀 좋아지면서 KMW도 같이 좀 빠지네요. 수급이 안 좋아요, 수급이. 기관 외국인, 코스피, 코스닥, 선물까지 전부 마이너스입니다. 필승님, 앤디포스 몇 주 가지고 있어요? 앤디포스 몇 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다 정리하십시오. 지금 여기 5일선 깨지고 올라가다 밀리죠? 밑으로 쳐지면 대박 깨집니다. 1200주. 일단 200주 던져요. 그리고 더 쳐지죠? 500주 던지고, 오늘 저가 깨죠? 다 던져요. 필라코리아 왜 이래? 아, 진짜 황당합니다. 아, 빠지는 게 황당한 게 아니라, 그죠? 4% 빠졌고, 4% 올랐고, 다시 더 밀어버리고, 참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진짜. 그에 비하면 기아차 양호하고요. 필승님, 하이닉스 비중 좀 있죠?
오늘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강보합 정도 딱 붙들어 놨거든요. 밑에 애들 조지고. 좀 전에 파란 거, 필승님, 좀 전에 파란 거 하이닉스 매수. 그리고 나중에 천주 다 판 거 하이닉스에 될 수 있는데 집중할 겁니다. 한 번 더 쳐지면 거기다 하이닉스 더 사놓을 거예요. 변동성이 장난 아니에요, 지금. 자, 미국 선물 한번 볼게요. 기아차 좀 전에 양봉 하나 더 올라간 거 봤습니다. 이거 일단은, 그죠? 일단은 양호잖아. 미국 선물 일단 양호. 지금 옵션 만기일 이틀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포지션 싸움 치열할 거예요, 아마. 상방향으로 많이 잡고 있는 사람들 밑으로 흔들어 가지고 지금 상당히 조금 서로 싸움 치열하게 일어난 것 같습니다. 자, 어차피 KMW하고 현대엘리베이는 조금 긴 흐름으로 들어가는 종목이에요. 먼저 이야기합니다. 예전부터 이야기했어요. 그죠? 5만원을 안 깨야 좋은데 KMW가 5만원을 깼어. 근데 밑에 있어요. 뭐가 좋은가 하면 여기서 위로 강하게 치고 가야 되는데 낙폭 과대다 싶어서 이 3% 막 올라가고 이런 거 다 일단 좀 그냥 지켜봤는데 좀 아쉽습니다. 그 부분은 사고팔고 했으면 벌써 훨씬 좋은데 셀트륨 매수 가능하다 했습니다. 한 번에 말고 한번 사고 18만 2천까지 밀리는 경우 오면 반등 나온 거 보면 다시 한번 더 사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 18만 정도 깨지면 18만 2천에서 18만 깨지면 줄일 생각이 있는 분만 매수. 나 끝까지 수익 날 때까지 안 던져 하는 분은 매수하지 마세요. 자, 기아차 갑니다. 손실 구간에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참 지루하게 끌었는데 아마 한번 갈 겁니다. 기아차 자동차가 너무 안 갔거든요. 최근에 특징이 그래요. 좀 못 갔던 애들 키 맞추기 합니다. 돌아가면서 뭐가 최근에 좀 갔다 유통주들 좀 돌아갔어요. 쇼핑 그죠? 롯데 쇼핑 이마트 신세계 이런 쪽들이 돌아갔어요. 왜? 너무 못 갔거든. 그죠? 키 맞추기 양상으로 좀 갑니다. 신세계 그죠? 그 다음에 호텔 신라 그죠? 아모레퍼시픽 이건 뭐 키마추기도 아니고 롯데쇼핑 이런 거 다 좀 터나고 있어요. 그죠? 이마트. 그렇다면 필라코리아도 호주만 회사가 아니거든요. 물론 여기 단기 박스권은 어느 정도 예상한다 그랬습니다. 여기를 강하게 뚫으면 좋을 상황이고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익 나고 있는 거 그냥 홀딩하고 있는데 좀 힘들게 하네요. 그죠? 되게 힘든 건 아닌데 예측 범위 안에 있는 건데 조금 편하게 가게 해주면 안 되나? 안 되나요? 변하게 가면. 그 다음 가사를 연결해야 되는데, 그죠? 아, 좀 안 되냐고요? 좀 편하게, 그죠? 걱정할 건 크게 없다 생각합니다. 그죠? 이게 하락하던 50% 가까이 하락하던 폭을 돌려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밑으로 확 쳐진다? 그럴 가능성보다는 반등 왔다갔다 박스권 이루다가 그 이후는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거 상단 돌파도 한번 시도할 수 있는 괜찮은 종목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최근에 시장 결코 쉬운 시장 아닙니다. 여러분들 미국 시장 뭐 신고가 쪼조쪼해도 우리나라는 그거 별로 관계없어요. 지금 냉탕 온탕 완전 그저 할머니들의 전쟁터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까? 그냥 단기장으로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조금 수익 나면 빠져나오고 이런 단타 세력들이 완전 극성을 부려요. 최근에는 외국인 자금도 그런 단타 세력들 많아요. 특히 뭐 메르치 뭐 이런 데 있잖아. 메르치 그죠? 장난 아닙니다. 0.5% 수익 나도 막 챙깁니다. 0.5%입니다. 0.5% 수익 나면 그냥 챙겨버려요. 기계가 알고리즘 매매라고도 하는데요. 시스템 매매 조금 플러스 날거 예상되면 들어갔다 바로 플러스 나면 바로 챙기고 나오는 이런 단타 매매 아주 극성입니다. 기아차 양호, 하이닉스도 양호. 자, 필승님, 앤디 포스 다 던져. 앤디 포스 다 던지고, 하이닉스에 파란 거 다 매수. 아시겠죠? 앤디 포스 다 던지고, 하이닉스에 다 매수, 파란 거. 그리고, 앤디 포스 관심 종목에서 지워버려요. 올라갔든 내려갔든 신경 쓰지도 말고. 옛날 생각하세요. 5,000원인가 밑으로 꼬로 박혔을 때 생각하십시오. 그때 생각하면 지금 많이 올라온 겁니다. 의견 드렸습니다. 앤디 포스 다 던져요. 시원찮아요. 네이버로 바깥합니다. 봅니다. 그냥 네이버로. 필승님 정신 건강에도 좋아요. 앤디포스 붙잡고 있으면 병나요, 병나. 아니, 하이닉스 사요, 하이닉스. 네이버도 나쁘지 않은데, 너무 많으면 컨트롤하기 힘들어요. 하이닉스 그냥 치중해요. 하이닉스 포인트 됩니다. 사세요, 그냥. 시장은 큰 변동 없이 지금 0.28% 코스피 상승, 코스닥은 0.14 상승인데요. 수급이 안 좋아요, 수급이. 외국인이 선물은 482계약으로 들어 올리면서 반등 시도 넣으니까 양호인데, 현물을 안 사줍니다, 기관 외국인이. 왜? 중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 지금. 그죠? 10시 반까지. 아마도 큰 흐름 나오기는 힘들지 않을까. 왜? 중국이 한번더 휘청하고 밑으로 처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을 거거든요. 그거 보려고 한다면 혼자서 먼저 위로 붕 가기엔 좀 부담된다 싶은데 일단 좀 지켜봅니다. 추가로 하락 안 하고 반등 조짐 나옵니다. 선물 땡기면서 양호. 선물 땡기면 어떻게 될까요? 하이닉스가 올라갈 겁니다. 여기보다 선물이 땡겨 올라가면 위로 갈 겁니다. 지금 올라가려고 폼 잡고 있어요. 다 보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물을 외국인이 마이너스 250개에서 플러스 600개로 850개 땡기면서 올라가네. 닥터케이 주식 쌍초보 탈출 팁 10. 외국인 선물이 우리나라 주식 시장 98% 좌지우지한다고요. 밀면 빠지고 땡기면 올라가고 땡기면서 올라가네요. 양호 일단. 그런 거 강의해드린다고요. 그죠? 딴 데는 무료하던데. 크게 하고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 좋은 이야기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두리뭉실한 이야기, 두리뭉실한 답밖에 못 듣고 올 겁니다. 달라요. 판단은 여러분 몫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강의 안 가지고 하는지 한 번만 딱 살짝 보여드릴게요. 그죠? 보여드려요. 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실 테니까. 120페이지 짜리인데요. 이거 드릴 거예요. 링, 스프링 링, 스프링 재본해서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드릴 겁니다. 이거 120페이지 짜리 이거 확실하게 필살기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드릴 겁니다. 실렁실렁 안 해요. 확실하게 정리 딱 되는 시간 될 겁니다. 자, 한 번 더 봅시다. 요거 선물, 우리나라 선물 살짝 올라오거든요. 외국인 선물 올라오면, 이거 미국 선물 올라오면 진짜 대박이야. 살짝이라도 올라왔습니다. 일단 살짝이라도 살짝이라도 올라왔어요. 너무 똑같아. 밑으로 안 쳐졌잖아. 살짝 올라오잖아. 그죠? 살짝 올라오죠. 이거 살짝 올라오잖아. 똑같다니까. 와, 진짜. 그죠? 하이닉스 매수 의견을 두 번 드렸어요. 81,700원 하고 두 번 드렸는데, 일단은, 여기 돌파하면 양호입니다. 그죠? 자, 셀트리온도 매수 의견 드렸는데 안 쳐져요. 네이버도 안 쳐집니다, 일단. 필라 코리아는 조금 쳐진 것 같아. 그죠? 반등하면 무리 없고. 한국 사이버 결제 이것도 무리 없어요. 이거 무리 없습니다. 자, 뒤늦게 들어오셔서 구독 안 누르고 혹시 시청하시거나 하시면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시장 반등합니다. 무슨 주식을 스포츠 중계하는 것 같은 느낌 안 들어요? 그죠? 박진감 좀 넘치지 않습니까? 지루하고 그럴 틈이 없죠? 그렇다. 1번 눌러, 예이야. 아니야. 무슨 소리? 별로야. 2번 눌러 주십시오. 자. 확신감 넘친다. 한 명인데, 그죠? 정말 실망입니다. 안철수 버전이에요. 이제 박진감 안 넘치게 할게요. 농담입니다. 농담이에요. 자, 한숨 돌리고요. 저도 부드럽게 할 수 있어요. 준이야, 형 부드럽게 한번 해볼게. 자, 현재 IT 전기전자는요, 크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대변되는 원투는 강세 보이고 있고요. SDI, LG전자, 특히 삼성전자는, 삼성전기는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 기아차, 오늘 현대모비스까지 자동차 강세 보이고 있고요. 오빠차는 무슨 차? 네, 기아차. 그리고 조선주도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주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크게 낙폭 큰 섹터는 보이지 않고요. 바이오 섹터 비교적 강세 보이고 있으나 조심하셔라. 잘못하면 꼭대기에서 물리면 공짜로 홍콩 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HLB 특히 조심하셔야 된다. 자, 며칠 조정받았던 셀트리온 반등세 나오고 있고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렸고, 18만 2천원 정도에서 만약에 밀릴 때 반등 조짐 넣으면 추가 이런식 분할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남북경협 약간 약세. 그러나 트럼프가 다음에 Hello Korea, I'm Trump. Xi Jinping is a very good man. Jong-un is a very good man. Korea is a very beautiful country.
예야 땡큐. 만약에 이렇게 하면서 아 하나의 조인을 한다면 남북경협 반드시 갈 수 있다. 기관외국인이 그러한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매수세 들어오고 있다. No problem. 들어갑니다. 자, 자동차 부품도 오늘 강하게 반등 나오고 있는 상황. 반도체 소부장 관련 강세. 휴대폰 부품도 비교적 강세. 자, 그에 비하면 이름도 비슷한데 KMW를 필두로 한 5G 약세입니다. 자, 최근에 좀 강세 보였던 엔터테인먼트도 조금 조정권. 화장품 광군제 지났다 이겁니까? 조금 주춤. 자, 섹터별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닥터케이 풀타임으로 유료 회원들에게 이렇게 카톡 날려드립니다. 자, 그냥 얼마에 사, 얼마에 팔아가 아니라 자, 사야 되는 이유, 그리고 기법 강의 같이 하면서 풀타임으로 여러분들 케어 서비스 하니까요. 여러분들 선택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충분히 검증해 보시고요. 같이 하실 분은 같이 하시죠. 점점 박진 나올 밖에. 재밌게 하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뭐든 즐겨야 돼요. 그죠? 열심히 하는 사람 이길 수 없고 즐기는 사람 더 못 이긴다. 뭐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준이야, 네가 원문으로 이야기해봐. 그게 뭐야? 즐기는 사람은 이길 수 없다. 뭐 그런 중국 그 격언 있잖아. 그지? 중국 격언인지 어디 격언인지 몰라도. 너 그래도 상당히 어려운 관문을 통과한 사람이잖아. 그 정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국립 무료 급식소 관리인이거든요. 그죠? 뉴스 보니까 깽판 지은 애들 많다며. 영철이 이런 애들 막 대놓고 깽판 지긴다며. 야, 참. 죽어도 시원찮을 것들이 어디서 깽판을 지겨. 와 참, 요새 미디어가 좀 문제가 있어요. 뭔가 하면요, 너무 잔인한 것, 범죄 이런 거를 영화로 드라마로 많이 보여주니까 모방 범죄가 상당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며칠 전에 집에서 그냥 신세계 옛날에 봤던 그죠? 그 영화 봤는데 사람을 그렇게 해가지고 드럼통에 넣어가지고 쇠맨으로 그죠? 그러니까 바닥에 빠지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 나오는데, 와, 좀 뭐 모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죠? 점점 범죄가 잔인해지고 있습니다. 그죠? 아침에 살아있던 하이닉스는 뭐 양호한 흐름이고요. 자, 코스닥 힘내는데. 코스닥 힘내요. 수급 좀 돌아서자. 외국인이 매도 때린 거 코스닥 확 들어올리고 있습니다. 궤적을 봐야 돼요. 궤적을. 한 200억 가까이 매도 때리던 것 50억으로 확 땡기고 있습니다. 그럼 프로그램 매수세가 좀 들어오나? 그거 한번 체크해 봐야지. 들어오네. 그죠? 이런 거 체크하셔야 돼. 그죠? 이렇게 유기적으로 아, 뭐 때문에 그럴까? 뭐 때문에 그럴까? 그렇게 궁금해 하다 보면요. 실력이 늘어요. 이 보시면 150억에서 그죠? 여기 말고 그죠? 외국인이 확 줄였어요. 그리고 뭐 때문에 줄였지? 프로그램 매수세 들어왔나? 이렇게 딱 보니까 들어오잖아. 그죠? 이렇게 체크 하셔야 돼요. 자, 이거 보여 드릴게요. 그러면
아직까지 코스피는 둘 다 시원찮고요. 코스닥이 외국인이 확 들어올린다고요. 준이 희망이 그지? 그럼 일단 좋은 거예요. 일단 선물은 외국인 좀 들어올렸으니까 그나마 다행이고. 일단 주가로 크게 안 밀린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그죠? 약간 의외 내지는 여기서 싸움이 많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뭐 파생 선물 옵션 야 밑으로 쳐진 게 당연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안 쳐져요. 아, 안 쳐지냐? 이러면서 풋옵션 봐봐. 31억 들어오잖아. 만기일 이틀 남았거든요. 이거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올수록 밑으로 안 죽어요. 닥터K 주식 쌍처보 탈출 팁 12. 개인이 풋옵션 많이 사두면 주가 안 빠진다. 땡큐. 죽을 줄 모르고 사들어오네. 아휴. 땡큐. 풋옵션 박살났을 겁니다. 아마. 보여드릴게요. 기관도 상승 전환 코스다. 그렇다면 반등 가능성 충분히 있어요. 알차지 않습니까? 누가 무료 방송에서 옵션 포지션까지 다 이야기해주고 선물 상황 때문에 이렇고 저렇고 누가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누가 이렇게 이야기해줍니까? 종목 탐색기 하나 꺼내놓고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해줄 듯 말 듯. 그죠? 그래야 공부가 됩니까? 공부 안 된다 생각합니다. 풋옵션 박살났죠? 물타기 하고 있다고요. 물타기 개인이. 지금은 여기도 힘들어요. 지금 코스피 200이 282 아닙니까? 277.5도 힘들거든요. 이거 박살났습니다. 277.5 한번 볼게요. 풋옵션 얼마나 박살났는지. 이런 거 다 연관 있어요. 0.68에서 거의 60% 빠졌어요. 그죠? 하루 만에. 그죠? 저게 옵션입니다. 자, 코스닥 반등하니까 같이 KMW 반등합니다. 필라 코리아도 이중바닥 형성하고 있죠. 이거 이중바닥이거든요. 이 매수 포인트인데. 빈츠님 듣고 계십니까? 빈츠님 돈 있다. 필라코리아 추가. 필라코리아 추가. 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시장이 상대적으로 약세인 거는요. 딴 거 신경 쓸 필요 별로 없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잘 가면요. 우리나라 강세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예전에는 몰랐는데 최근에 아마 시총 비중이 20% 넘어간 걸로 제가 뉴스에서 봤어요. 자,
게다가 반도체 하이닉스까지 합한다면 우리나라가 시장 전반적으로 반도체가 차지하는 시장이 30%입니다. 너무 편중돼 있다 이거죠. 게다가 2019년이 반도체 사이클이 안 좋아지면서 그죠? 기업들이 물량도 수주도 잘 하지 않으면서 공용 IT 기업들도 대규모 데이터 센터 건립 이런 걸 뒤로 미루면서 상당히 반도체 가격도 내려오고 시황이 좋지 않았는데요. 이제 4, 4분기에서 돌아선다는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뭐 길게까지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만 지금부터는 밑으로 확 우리나라 시장이 처지기보다는 반도체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많고 반도체 업황이 돌아서고 있는 입장이고 이제 OTT 기반의 이런 영상, 동영상 이거 온라인으로 보고 내지는 컨텐츠 이런 부분들 확대, 데이터, 빅데이터 이런 것들 추가로 계속 이제 점점 더 필요하면 필요하지, 그죠? 축소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필두로 한 IT 전기전자 강세를 보인다면 우리나라 시장도 돌아설 겁니다. 그 와중에 어떤 업종들이 같이 좀 가느냐 이게 중요한데 현재는 크게 두각 나타내는 업종 군들이 잘안 보여요. 있다면 바이오인데 바이오는 너무 과도하게 올라왔어요. 그러한 것들은 업황 개선이나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공매도 때렸던 애들이 놀래가지고 환매수하는 바람에 확 올라온 것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예전에 2018년도에 옥석 가리기 한다면서 거품이 빠지던 그러한 단기적으로 그러한 바이오는 옥석 가리기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바이오는 셀트리온을 추천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나머지 강하게 올라온 종목들은 잘못하면 공짜로 홍콩 간다. 다시 한번 더 강조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바이오 한번 체크해 볼게요. 셀트리온 여기 지지권에서 양호, 일단 양호 올라가도 여기 19만 3천원 4천원부터 저항권 그 이전에 5일선인 18만 9천원 여기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기관 외국인 수급이 너무 안 좋아요. 현재 만약에 사 들어가는 분들은 18만 2천원 여기 밑으로 깨지면 비중 축소하셔야 된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다행히 여기서 반등 나오네. 강하게 나와야 됩니다. 밑으로 처지면 안 좋아요. 단기 박스권 예상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힘없어요. HLB 아주 위험한 구간입니다. 여기 12만 5천원을 지지해서 다행이지 만약 여기를 깨는 순간 9만원도 열려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와우 뭐 20만원에 대비해서는 많이 빠졌네. 그런 생각하고 접근하시기보다는 관망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단기적으로 박스권인데 올라가면 다행인데 밑으로 처지면 박살나요. 잘못하면 수급 보세요 별로 안 좋습니다. 헬릭스미스 지지부진합니다. 패스. 신라젠도 지지부진 패스. 메지온 5일선 안 깨고 강하게 간다 그랬습니다. 역시 강하네. 따라가는 건 금물입니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HLB 생명과학 형이 위태위태한데 아직까지 20일 지키고 있으니까 다행인데 만약에 처지면 안 좋습니다. 메디톡스 10% 가까이 빠지더니 겨우 수습했습니다. 중국에서 보툴리움 톡신 그죠? 신약 허가 이 부분 차질 수출 부진이 있다 그렇게 나오면서 급락했습니다. ABL 바이오는 제법 추세 좋게 만들면서 돌아서려는 조짐 보이고 G트리비 엔티도 나쁘진 않고 셀리버리 어저께 5일선 깨지는 게안 좋은 모습입니다. 위로 강하게 가기 아마 힘들 거예요. 여기 매도 시그널입니다. 계속 저항받았습니다. 삼성바이오 관심 가지지 마시라. 분식 회계했다고 임원들이 자백을 했는데 그다 후속 조치가 없습니다. 참이란 말은 뭐 좋은 뜻이겠습니까? 그죠? 나머지 전통 제약군들 좀 별로고요. 보령제약 여기권에서 안 간다고 안 간다고 한분 있는데 요새는 안 들어오시네. 그죠? 가네요. 그죠? 갑니다. 보령제약이가 제약회사 중에 저는 괜찮게 보던 종목입니다. 그죠? 가네. 많이 가네. 와,
여기 고점에서 KH밭에 한번더 간다고? 와, 대박, 진짜. 자, 빠르게 포트폴리오 수급상 한 번만 볼게요.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네. 자, SK 하이닉스도 60일만 지지한다는 별 무리 없고 외국계 매수세 약간 들어오고 있고 기아차 이제 드디어 뚫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뚫으면 올라간다. 노 프라브럼. 외국계 매수세 자꾸 들어오네. 양호. 현대엘리베이 상승 전환 시도 나옵니다. 8만원권까지는 갈수 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조금 긴 흐름으로 갖고 가겠다. 필라 코리아도 20일, 60일권 지지권 이거 밑으로 밀려도 여기 5만 5천원권 아마 지지할 거예요. 그죠? 외국계 매도는 되게 많이 나오네. NC소프트. 그죠? 그만, 그만. 네이버. 뭐, 비교적 양호. KMW. 야, 좀 반등 좀 하자. 한국, 사이버 결제, NHN. 그죠? 이거, 여기만 지키고 올라가면 되는데, 아직까지 좀 눈치 보고 있습니다. 외국계 매수에 들어오고 있네요. 자, 기관에 좀 사들어오고 있어요. 별로 걱정 없습니다. 셀트리온도 비교적 양호. 자, 앤디포스, 위태위태. 닷던절 했는데 닷던지 모르겠습니다. 위태위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시장.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 매도세 확 줄이고, 기관은 매수세 전환했고요. 선물이 외국인 750계약으로, 매수 전환. 자, 여기 깨졌던 구간. 여긴 저항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은 좀 강하게 다 던졌다 됐고요. 좀 강하게 올라타고 있습니다. 자, 10시 반에 미국 시장, 중국 시장 개장 상황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국 시장, 추가 하락 한다면 우리도 조금, 시원찮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이니까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고, 개인이 아까, 콜옵션 30억 사들었던데 32억으로 늘었네요. 저것이 줄지 않고 50억, 100억으로 막 늘어난다 하면 밑으로 추가 하락하기보다는 반등할 가능성 높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옵션으로 시장 판단하는 또 하나의 팁을 오늘 여러분들,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구독 안 누르고 방송 시청하고 계신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모든 알림, 종 모양 딸랑딸랑. 눌러 놓으시고요.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죠? 닥터K에게 슈퍼챗으로 자발적 시청료 후원할 수 있습니다. 자, 광고 넣을 때 건너뛰기 하시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광고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올려 놓을게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닥터K였습니다. 바이바이. 예요.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